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저희 코너스톤 클리닉의 메디컬 멘터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그 의사분들이나 또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메디컬 멘터링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가정의학과 의사 강소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강소연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강소연입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그 강남 쪽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레지던트 네.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고요. 이번에 이제 기회가 잘 닿아서 변재준 선생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지금 시애틀을 방문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비 오는 시애틀의 날씨, 비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셨는데 비 많이 맞지 마시고요. 여기 또 비 많이 오니까 또 조심하시고 햇빛 날 때 많이 즐기고 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소연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건강정보 어떤 주제로 전해주시나요?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면증이라는 주제인데요. 불면증이요? 네, 특별히 좀 환자 입장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사실 불면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겪고 계시고 그냥 잠이 좀 잘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서부터 진짜 잠을 거의 하루 동안 꼬박 새는 분까지 증상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불면증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제 본 환자들만 해도 이제 불면증이라고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불면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이 이제 들려고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부터 잠 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네. 자다가 자주 깨거나, 이제 자다가 깬 다음에 다시 잠들기 힘들어서 막 새벽부터 깨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 이런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여기 이제 넘어오면서 시차 적응이 힘들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불면증이 중요한 거는 이제 불면증 때문에 낮 동안에 이제 생활이 불편해지고 기능상의 장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경우에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증상이 그리고 또 저처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를 하는데요. 불면증이 아니라 저처럼 잠깐 잠 못 자는 수면 장애는 성인의 3분의 1 정도에서 간헐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불면증은 지금 전 연령에서 미국에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불면증이 단순히 뭐 잠을 못 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증상 지속되는 경우가 불면증으로 말을 할 수 있고 사실 불면증이 아닌 수면장애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간헐적으로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면증은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할지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불면증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는 이유가 없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유가 없이 잠을 못 자는 경우를 일차성 불면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면은 불면증을 치료할 게 아니라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고 네. 내가 소변 장애가 있어서 밤마다 계속 소변을 봐야 되는 사람이면은 소변 장애를 치료하는 게 불면증의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불면증 자체가 원인이 없이 일차성 불면증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약물을 처방받거나 이제 다른 생활 습관들을 교정해가지고 인지 행동요법 약물 치료 등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면증이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소변장애나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일단 그 증상부터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냥 아무런 이제 기저질환 없이 잠만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인지행동요법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이제 약물 치료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한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약물 처방을 받을 텐데요. 네. 환자분들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으신 많은 분들은 꼭 약물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인지행동요법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 좀 불면증에 대한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좋습니다. 네. 인지행동요법이라는 말이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제 사람의 생각하고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이제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인데, 불면증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뇌가 점점 흥분이 되고, 뇌가 흥분하면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게 바로 인지 행동 요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약물보다도 더 중요한 점이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잠 못 자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생각보다 그래요. 잠을 못 자서 내가 이러다가 잠 못 자서 죽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문 열고 불면증으로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네네. 하는 말씀이, 아, 저 이러다 잠 못 자서 죽으면 어떡하죠? 이런 아, 근데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네, 이런 경우가 그렇군요. 많은데요. 이런 걱정을 먼저 없애고 마음을 편히 잡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불 끄고 자려고 누워서 아, 오늘 밤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렇게 못 자다가 또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악순환을 하시다 보면은 또 불면증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잠을 못 자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죽을 만큼 괴롭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며칠 좀 잠 못 자긴 했는데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댔어.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불안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밤동안에는 좀 침대에 시계를 근처에 놔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그렇구나. 보면은 더 불안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일단 사람이 잠을 안 잔다고 죽진 않는다. 그런 것들을 마음을 일단 좀 편하게 먹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막, 아, 내가 몇 시간을 깨있었지? 막 이런 것들, 불안감을 좀 감추기 위해서는 시계를 치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는 시간은 달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네. 이제 하루쯤 늦잠 자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늦잠 자다 보면은 다음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잠에 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생체 시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일정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는 이제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게 이런 수면 사이클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는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어나는 시간을 이제 같이 해서 생체 시계를 이제 맞추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대에서는 이제 잠만 자야 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이제 모든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자기 직전까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쓰다가 자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굉장히 많죠. 네, 스마트폰, TV, 책 같은 거는 뇌를 계속 각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뇌가 이런 뇌와 신체가 각성 상태가 침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도 나는 이제 더 오히려 각성되고 더 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대에선 잠만 자야 된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10분 이상 잠에 들지 않으면은 계속 눈 감고 거기 누워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다른 데로 장소로 옮겨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스마트폰을 봐서 뭐 빛 때문에 이렇게 뇌가 깨는 게 아니라 이 침대에서 딴짓을 하는 것과는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침대에서는 잠만 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낮잠을 주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환자분들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자기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낮잠 주무세요? 그러면은 너무 피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누워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낮잠 자게 되면은 당연히 밤잠을 못 자게 돼요. 생체 리듬에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다섯 번째도 있나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주무시기 가까워지는 시간, 오후에는 좀 각성되는 일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정말 드시고 싶으면 아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좋고,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뭐 담배, 술, 과식, 격렬한 운동 이렇게 뇌를 흥분시킬 네. 수 있는 거는 잠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잠에 들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2시간 전에는 뭐 격렬한 운동을 좀 피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뇌를 깨울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은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때 환경 같은 거는 좀 고려해야 할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이제 주무시는 환경은 최대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빛이 최대한 들어오지 않게 하고 조용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혹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다 기억이 안 나실까봐 네이버에 수면위생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국가 건강정보 포털 의학정보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토대로 준비한 발표니까 그거 보시면서 수면위생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에 수면위생이라고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국가건강정보 포털 의학정보에서도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변대준의 건강정보 시간은 이제 서울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강소연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고요. 불면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